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생방송은 저희 기계가 약간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녹화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이 달리오, 세계적인 헤지펀드,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CEO인 레이 달리오가, 현찰은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걸 살펴보는 이유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화가 엄청나게 살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될지 레이 달리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갖다 정확히 예측해서 유명해졌죠. 서브프라이즈 모기지로 시작된 어떤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연쇄적으로 발생해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처할 것을 갖다 사전에 예측했고요. 그 부실 규모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정확히 예측했었습니다. 여러분, 레이 달리오가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현재 어떤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그 중앙은행과 현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 동영상은 에버그린 유튜브입니다. 캐시는 쓰레기. 자, 현찰은 쓰레기라고 했죠.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리달리오의 답변 한번 들어보실게요. 당신은 현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찰은 캐시는 쓰레기. 네, 현찰은 쓰레기라고 얘기했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나 아니면 교환의 매개로서 쓰기에는 너무 이 변동성이 심하다.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레이 달리오를 이렇게 다시 레이 달리오 얘기를 들은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엄청난 돈 풀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걸 갖다 보려고 한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찰은 쓰레기다. 중앙은행이 현찰을 너무 마구 찍어내고 있다. 현찰은 쓰레기다. 여기에 뭐 뛰어들어서 네가 어떤 기회를 얻고 다시 나올 수가 없다. 당신은 현찰 대신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현찰 대신 금을 사라고 한 건 달러입니다. 여기서 현찰은 우리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다르니까요. 일단 달러 대신 금을 사야지 당신이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비트코인은 그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저장 수단, 가치 저장 수단 또는 어떤 교환의 매개로 쓰기에는 그 볼라틸리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리브라를 한 번 더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현재의 어떤 중앙은행 기반으로 한 통화 시스템에 그 굉장히 이분이 의구심을 갖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현 단계에서는 어떤 화폐로서 대응하기는 힘들지만 디지털 자산인 리브라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리고 리브라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현재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보는 거,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자본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 이상 하락했고, 그리고 환율은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율은 치솟았고, 금값은 또 크게 뛰었습니다. 여기서 금값이 뛰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금값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갖다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 양반이
현찰은 쓰레기다. 중앙은행은 돈을 마구 찍어내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중앙은행들은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난번에 그 보여줬던 그림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에 4조 달러까지 화폐를 갖다 찍었다가 다시 엘렌이 줄이다가 그 파월이 임명된 이후 다시 돈을 갖다가 늘리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갖다가 늘리고 있는데 안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되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어떤 그 소득 감소, 그래서 부채 상환 능력의 감소, 거기에다가 오늘 나온 뉴스로 그 산유국 간의 증상 경쟁으로 그 오일값이, 기름값이,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값이 30% 가까이 떨어져서 30달러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금융시장은 그 부도의 어떤 공포가 슬슬 이렇게 그림자를 뒤르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세일, 미국의 샌드 오일, 그러니까 그 모래에서 기름을 갖다 오일을 뽑아내는 업체들이 그 근근히 BBB 등급을 갖다 받으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떨어지면 그 기업들이 정크본드가 되거나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의 어떤 소형 상업은행들의 그 연체율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치솟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신용상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돈을 갖다가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뺏기 풀 수밖에 없는데 그 과연 어떤 결과가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파월이 추가 금리를 해서 세계적인 돈 풀기를 하죠. 여기 보면 연준이 0.5BP 금리를 갖다가 긴급회기로 내렸고, 금융위기의 처음입니다. 또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들이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충격을 감안하여 그 모든 적절한 정책 주관을 다 사용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돈을 풀고 금리를 갖다 낮춘다 이겁니다. 지금 돈은 너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또는 제로 수준은 언제 있었던 상황이냐면은 그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930년도 대공황 직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또는 제로 수준이고 그 국고채 금리가 거의 제로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빌려도 쓸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돈을 안 빌려갑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에 맡기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돈은 쓰레기입니다. 돈이 급한 한계 기업이나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은 금값보다 더 귀합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가질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꿔줄 사람도 없고 금융기관들은 돈을 못 받을까봐 돈을 받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제로가 되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이란 건 곧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젠가라는 게임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여기서 나무를 갖다 하나씩 뽑아냅니다. 언젠간 무너지지만 이 무너지는 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것들, 이러한 요인들이 쌓여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은 기축통화란 이유로 엄청난 돈을 발행해 왔습니다. 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돈을 더 찍어냈어요. 이렇게 더 찍어낸 돈을 갖다가 사실은 회수해야지 되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다시 더 찍어내야 되는 상황으로 돌입한 겁니다.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지난번 금융위기가 1조 달러가 4조 달러를 4배를 풀어가지고 막아냈다면 이번에 이게 3조 5천억 달러네요. 그럼 얼마를 갖다 더 풀어내야지 이걸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과연 막아질까요? 엄청나게 풀린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갖다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 달리오는 금을 사라고 얘기를 했고
화폐는 쓰레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돈을 묶어오는 이 사람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을 팔아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은 비관론자들은 돈 벌기 힘들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안 사면 언제 사냐 이런 식으로 주식을 갖다 사기를 권유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는 게 그 저런 특히 대위기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거고 대개의 위기는 정부의 통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극복이 됩니다. 지금 상황들도 정부가 잘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돈만 마구 풀고 있죠. 여기에다가 결정적으로 팬데믹이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황 심리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황 심리를 가지고 있는 단계에 설상가상으로 산유국들 간의 어떤 점유율 경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서 연관 산업이 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곧 뭘 말하냐면 돈 갚을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 대출을 갖다가 갚아야 될 사람 아니면 개인 사업자 대출을 갚아야 될 사람 아니면 미국은 뭐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아까 샌드오일이든 기업체로서 신용상태가 나빠서 돈을 근근히 벌어서 갚아야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돈을 갚기가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돈을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앙은행이 은행을 통해서 돈을 살포해서 이 은행이 시장에서 자산을 주식을 구입하고 그리고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회사채를 사가지고 돈이 흘러가는 구조인데 금리가 0이 됐다는 건 금융기관들이 돈을 받아놓고 아무 짓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빚을 진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잃는 그런 위험을 갖다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기를 갖다가 경고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빚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입니다. 이 젠가가 바로. 유럽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죠. 중국은 지방정부와 기업부채를 알 수 없다 그러죠. 일본도 엄청난 정부부채를 쌓고 있죠. 한국도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공급체인 붕괴와 소득 감소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캐시 이즈 트래쉬라고 했듯이 자본을 갖다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은 이미 투자할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0%인데 뭘 투자를 하냐 그러면서 금을 갖다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모순이 누적되어서 어떤 폭발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여기 긍정론자들과 비관론자들의 차이는 제가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레이 달리오의 그림이에요. 레이 달리오의 그림인데 이렇게 장기 부채 사이클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소 사이클이 쭉 가다가 언젠가 더 이상 그 부채를 갖다 갚을 능력이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디레버리징을 해서 부채 축소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 결국에는 생산성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도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작은 부채 사이클이 있고 이렇게 큰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합쳐진 겁니다. 요 사이클 속에서 그 부채를 늘려갈 때는 생산된 것보다 더 많이 우리는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지만은 요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이미 우리가 요 기간에 걸 빌려왔기 때문에 같은 면적만큼 여기서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갖다가 겪어내야 됩니다. 긴축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그 부의 재분배도 이루어 넣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디레버리징을 갖다 효과적으로 하는 다른 방법, 부의 탕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 이번 위기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소사이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위기에 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 제가 국내 유명한 어떤 경제 분석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한 3, 4년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갈 때까진 갔지만 당장 안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기라는 거는 예측을 갖다 하게 되면 그 정부가 여기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대응들을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골디락스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한 때까지 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당장 위기가 와가지고 꼭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이런 걸 갖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런 걸 기승전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화폐 시스템을 같이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레이 달리오가 이 양반은 200조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건 소수문케 유튜브에서 따왔는데요. 지난 4분기에 레이 달리오가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갖다 주식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완화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중국의 금융 개방에 따라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레이 달리오는 금도 5% 정도 포트폴리오에 지난해 3, 4분기에 가지고 있었고, 요게 4, 4분기에는 6%로 늘어났습니다. 금 보유량을 늘린 게 아니라 금의 가치 상승에 따른 어떤 포트폴리오의 비중 증가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올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뭐 이런 자기가 말했던 극단적인 위기, 이건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비해서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위치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폐는 이렇게 끊임없이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부채의 확대를 갖다 통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금 같은 안전자산처럼 경제 위기 상면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레이 달리오가 지금으로서 비트코인의 한계를 갖다 얘기했던 건 역으로, 비트코인이 좀 더 수용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 폭이 넓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물론 가치도 더 안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화폐로서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레이 달리오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시 반에 생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